그러면서 지내다 보면 나의 미운자 모습입니다. 서름이죠.
정말 많네요. 정말 많이 덥죠? 네. 더우시죠? 더우신데 이렇게 발라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은 여기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저기 저쯤이었나? 저기 저 어디 천막쯤 하나에서 제가 일했었어요. 커피 팔고 핫도그 같은 거 팔고 그랬었는데 그때가 이제 바디페인팅 페스티벌 때 저는 저기서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부모님들과 같이. 근데 지금 여기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그리고 이렇게 멋진 무대에서 여러분들 앞에 서 있으니까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러고요. 끝나고 부모님께도 연락드려야겠네요. 아. 대구 시민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의미가 깊은 자리인 만큼 정말 열심히 그때 힘들었던 추억을 여러분과의 좋은 추억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다음 노래는요. 신나는 노래예요. 더우시죠? 지금 부채질하신 게 계속 보이는데 조금 더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노래예요. 발라드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같이 불러주셔야 되고요. 저 혼자 부르면은 끝까지 다 못 불러요. 그러니까 같이 불러주셔야 돼요. 알겠죠? 네. 저 뒤에 앉아 계신 분들도 알겠죠? 네. 저쪽 뒤에도 아시겠죠? 네. 네. 모든 분들이 아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노래를 부를 때는 여덟 글자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네? 뛰어! 뛰어! 더해! 더해! 터져! 터져! 못해! 못해! 뛰어, 더해, 터져, 못해! 뛰어, 더해, 터져, 못해! 네, 한꺼번에 하니까 좀 힘들죠? 두 글자씩만 해주시면 돼요. 제가 가슴만 뛰어! 이런 노래 이런 신나는 노래예요. 그럼 제가 가슴하면 여러분들께서 뛰어! 연습해볼게요. 네. 가슴아 뛰어 그리움의 기다림이 더해. 네네. 잘 모르시겠으면 그냥 눈 찍어 해주시면 돼요. 소리만 더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럼 모든 분들이 신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 한 잔만 마실게요. 네. 가사 아니더라도 마이크를 드리면 눈치껏 소리라도 질러주세요. 네. 다음 노래 가슴아 뛰어라는 곡 들려드리고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